안녕하십니까, 군맘입니다. 지난 시간에 멧돼지 고기 한번 훑어서 먹은 거 있죠. 멧돼지 갈비 한번 먹었죠. 붙잡아 매달아 놓고 갈비 한번 먹었었죠. 자, 그때 전리품이라 했던 멧돼지 머리 족발, 아이고 이 족발로 오늘 뭘 할 거냐. 그냥 삶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삶아 먹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슈바인학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도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와, 생각보다 이거 손이 맑아네. 아무튼 슈바인학세는 배워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리 채널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음식을 밖에서 재미나게 해먹는 그런 재밌는 채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이거 뒷다리입니다. 네, 뒷다리. 뒷관절입니다. 뒷관절. 요게 앞다리. 앞쪽이라고 하죠. 앞다리. 자, 일단 털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털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까실러야 돼. 어떻게 까실러냐. 그냥 불에 이렇게. 소리 나죠? 아이고. 이렇게. 어우. 어우, 파이어. 와. 자, 이렇게 하고 칼로 대충 그냥 껍데기 벗겨갖고 그냥 삶을 거라. 아이고, 어려운 짓 했네 내가. 제거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요걸 할 수 없으니까 토치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유해조수로 잡은 멧돼지를 자 얻어온 겁니다. 자, 멧돼지 슈바인 학생 누군가 한 적이 있나요? 와, 여러분들 검색해봐. 와, 있나? 우후. 돼지 다리 털을 태우는데 왜 내 다리가 뜨겁지? 털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어요. 자, 잘라줍니다. 이건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자, 갑니다. 관절기. 하나, 둘, 셋. 자, 끊어주고 나면 이렇게. 자, 발목 남았죠. 이건 안 먹을 거야. 자, 자, 갑니다. 관절기. 안 봐. 아씨, 눈 매워, 씨. 자, 관절기, 안 봐. 자, 어이구. 여기는 별로 먹을 게 없어. 네, 굳이 삶아서 먹어도 되는데, 먹을 게 없어. 피곤합니다, 이거는. 자, 전리품으로 일단 여기 놔두고, 자, 씻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씻어왔습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조금만 삶아줄게요. 불판 올리고, 자, 올려줍니다. 뚜껑 다 안 덮였는데, 대충 해, 그냥. 아, 이 냄비가 너무 작아서 옮겨줘야 되겠어. 자, 이렇게. 아, 이것도 작네? 아씨, 그냥 해, 씨. 다 안 들어가네? 도가니 때문에. 아우, 매워. 끓어서 이제 노폐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이제 흑맥주에다가 삶아줄 거예요. 흑맥주랑 뭐가 들어가냐? 흑맥주, 양파, 대파, 마늘, 그리고 향신료들. 정향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황설탕. 네, 이렇게 좀 단맛을 극대화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줄거예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대파 핫뿌리까지 막 집어넣어 그냥. 마늘. 마늘의 단맛이 30브릭스가 되는거 아세요? 통마늘 넣어줄게요. 그 다음 양파. 양파 대충. 양파 하나에 뭐 200원 정도밖에 안하더만. 자, 양파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고수, 월계수, 겨자, 계피, 흑우추, 정향, 아니스 뭐 이렇게 들어있대요. 몰라 뭔지. 그냥 한번 넣어봅시다. 좀 많이 부어줄게요. 자, 그 다음 흑맥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젤. 자, 이렇게 부어주면서 불로 들어갑니다. 일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약 1시간 정도만 삶으면 되는데 이 멧돼지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이상 삶아야 될 것 같아요. 약 2시간? 네. 시간 관계상 대충 뭐 알아서 합시다. 네. 상황 봐가면서. 네. 그 삶아주고 좀 이따 나중에 또 구워도 줄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소금을 안 넣었어. 뭐 설마 내 제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 없겠죠?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런 거 따라하다 큰일 납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슈바인 학생이 될라 모르겠다. 지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와, 어느덧 벌써 날씨가 어두워졌어.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질깁니다, 멧돼지가. 와,
와 너무 질겨요. 이게 너무 단단한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천천히 한번 구워볼게요. 네. 드럼통에 넣고 이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 네. 양파를 조금 더. 양파를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자 양파. 자 깔아주고. 멧돼지 하고 있는데 이거 산 속에서 씨. 멧돼지 형제들이 또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조각을 담아놨습니다. 괜히 오늘 슈파인 항상 한다 그랬네. 아이고 개빡세네요. 개빡세. 드럼통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안 보이셔도 어쩔 수 없어. 자 넣어주고요. 자 이제 드럼통이 다시 자리로 오고. 자 으쌰 어이구 무거워라. 자 족발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숯에다가 훈연제를 하나. 뚜껑 한번 덮어줘 볼게요. 와 이거 근데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에 조금만 집중. 자 열어보겠습니다. 으이가 이거 일단 한번 여러분들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게 더럽게 무거워요 이게. 자 이렇게. 와 멸대기 슈바인 학생 일단 완성했습니다. 이게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아 뜨거워 이씨. 아 남 뜨거워 죽겠는데 귀엽다고? 어우 뜨거워서 뭔가 좀 냄새가 괜찮긴 한데 아 좀 불안하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는 좀 촉촉하고 여기는 좀 바삭바삭 딱딱해. 아 이거 왠지 불안한데 껌 씹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먹어봐야 되죠. 네,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네, 뒤에 깜냥이 노리는 거 맞고 노리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뒤에 깜냥이 이제 어딘가에 올 거야. 자 한번 조금 띄워서 먹어볼게요 일단. 와 이거 와, 칼도 잘 안 들어가는데. 개 뻑뻑해. 이 뻑뻑해 못 먹을 것 같은데. 한 잔만 바로 맥주 땡기네. 와, 아 뻑뻑해서 못 먹겠어. 와, 아, 나 안 먹을래. 푸! 한데 살이. 어쨌든 육즙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익기는 거의 다 익었는데 아 이게 뭐 맛이 이상한데? 약간 냄새 나는데? 아, 나 이거 안 먹을래? 아, 되게 기대했는데, 와. 아, 족발 해체하고도 구워 먹기도 싫은 냄새가 나, 약간 이상한. 근데 족발이 뭔가 좀 부들부들 해야지, 이게 뻑뻑하면 나 안 먹을래. 흔적은 확실히 남겨줄게. 이게 오늘 더 두 개의 족이었어요. 아, 나 안 먹을래. 여러분들 저 택배로 보내줄까? 누구 받아볼래? 얼려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먹어볼래요? 진짜 누구 한 번? 에? 진짜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손. 진짜. 나 진짜 보내줄게. 잡내 없는 거 되게 많이 넣었죠. 향신료도 넣고 흑맥주도 넣고 흑맥주로 끓인 거예요 저거. 아 그리고 되게 맛이 없어. 냄새나. 냄새나. 그 삼겹살 조금인데 삼겹살이나 먹을까? 여러분들? 아 제가 아직까지 이 멧돼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실패를 인정을 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아 근데 큰일 났네. 멧돼지 머리도 남았는데 멧돼지 대가리도 남았거든요. 그 대가리는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잘 못 먹었고요. 너무 배가 고파요. 다른 거 먹으러 좀 가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와 이거 잘못했어. 맛 더럽게 없네. 와.